자, 32번은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는 이제 기존의 개념들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에서 나온다. 새로운 게 전혀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지? 그래서 제목을 use, 사용해라, 이런 거야. 뭐를? The Medici Effect, 메디치 효과를 사용해라. 그럼 메디치 효과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은 기본이겠지. 뭐 하냐면, creating creative solution, 창의적인 해결책을 창출하는 거. 뭐 함으로써? By combining different ideas,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을 결합함으로써, 그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창출하기. 그게 바로 메디치 효과라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첫 문장. 비즈니스 컨설턴트, 바로 기업 자문가인 프란스 조한슨이라는 사람이 describes, 묘사한다. 자, describe A as B. A를 B로 묘사하다. 뭐를? The Medici Effect를 묘사한대. As 무엇으로써? The emergence of new ideas.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출현. 새로운 아이디어와 creative solution. 바로 창의적인 해결책의 출현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한대. 언제? When different backgrounds and discipline, 아, 서로 다른 그러한 배경과 학문 분야. 이 discipline이 훈육이나 규율이라는 뜻이 있지만 학문 분야라는 뜻이 있거든. 새로 다양한 그러한 배경과 그러한 학문 분야들이 come together 뭐 할 때? 합쳐질 때. come together 합치면 merge, 합병하다 할 때 M&A라고 하잖아 보통. merge and acquisition인데 바로 합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come together니까 그렇게 합쳐질 때 새로운 아이디어들과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출현한다 이러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던 거지. emergence 기억해 두시고요. 형님? 자, 그러면 the term, 즉 the merit effect, 그 용어는 is derived 하니까 어디에서 유래한다 이런 얘기거든.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from the 15th century Medici family, 15세기의 메디치 가문에서 유래를 했는데 who, 그런데 그 메디치 가문 가족들은 helped, 도왔습니다. help 뒤에는 당연히 to 부정사가 되니까 to usher in Renaissance, 아,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도록, 그치? 그렇게 도왔습니다. 뭐함으로써? by ing. by bringing together. bringing together 하면 역시 뭐 하는 거야? 함께 모음으로써. 누구를 모아? artists, 예술가들과 writers, 작가들, 그리고 other creatives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로부터, 그치? 다른 창작자들, creatives. 다른 창작자들을 한데 모음으로써 그렇게 르네상스 시대가 usher in, 그럼 어떤 시대가 도래하다 이런 거거든. 도래하도록 도왔던 그러한 15세기 메디치 가문으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형님? 자, 그러면 arguably, 그래가지고 arguably는 거의 틀림없이 the Renaissance was, 르네상스는 뭐였다? A result of the exchange of ideas. 뭔가 아이디어들의 교환된 결과였다. 근데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these different groups. 이러한 다양한 집단들 사이에 이제 아이디어들이 교환된 결과였는데 In close contact with each other. 아, 서로서로 아주 근접한 접촉. 그치? Close contact니까 contact가 접촉이잖아? 그치? 아주 서로 근접한 접촉하에 있는, 그치? 이러한 집단들 사이에서 아이디어들이 교환된 결과, 그게 바로 르네상스였다 이런 얘기였던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sound familiar? Does it sound familiar? 줄인 거지. 아, 친숙하게 들리는가? 되니? 자, if you are unable to diversify, 만일 여러분이 다양화할 수 없다면, 요 어휘 알아두고 diversify your own talent and skill, 여러분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다양화할 수 없다면, then 그렇다면 having others around you to compensate, 아, 보충하기 위해 보충할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두는 것이, 이게 이제 본문 빈칸 핵심이었는데, 그렇지? 보완할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을 두는 것이 might very well just to the trick, 아, do the trick 이거 알아내야 있지. do the trick은 work, 효과가 있을 수 있다. be effective,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아, 그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회님? 자, 그러면 believing 분사구문이야. As he believes that 요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꾼 거. 접속사 as를 없애고 뒤에 있는 주어 Johansen이라는 주어랑 같으니까 요 주어도 없애고 여기 recommends가 현재 시제니까 같은 시제. 그래서 요거를 believing이라고 현재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회님? 아, 믿으면서 뭐라고 믿으면서 that 이하를 믿으면서 all new ideas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가 come from 어디에서 나온다? combining 그지? 합치는 거 existing notion 아, 기존의 개념들을 in creative ways 그지? 창의적인 방식으로 합치는 것에서 나온다고 믿으면서 조한스는 recommends 추천한다 뭐를? utilizing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a mix of backgrounds 뭐야? 배경과 믹스라는 건 혼합이잖아 합치는 거 회님? 배경과 experience 경험 회님? 그리고 expert 전문 지식 이러한 것을 혼합해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근데 어디에 있는 in staffing 인력을 배치하는 데서 자 to bring about 하니까 뭐 하기 위해서 유발하기 위해서 뭐를 the best possible solution 가능한 최고의 해결책 그리고 perspectives 그리고 관점 and 그리고 innovations in business 아 기업에서의 최고로 가능한 해결책이나 어떠한 관점이나 그리고 혁신 이러한 것들을 유발하기 위해 그지 인력 배치에 있어서 다양한 배경과 경험과 전문 지식의 혼합을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그럼 요것도 서술형으로 좀 기억해 놔야 되겠지 요 자리 Johansen recommends 뒤에 동명사 나오는 거 기억해두고 A mix of backgrounds, experiences, and expertise in stepping까지 그리고 to bring about이라는 건 cause, 유발하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두고 해서 그래서 전문가의 추천 내용으로 글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32번은 결국 무슨 내용? 아, 메디치 효과가 무엇인가 메디치 효과라는 것이 서로 다양한 그지? 서로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지식을 합치는 것 합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됐어요? 이렇게 이게 32번이었습니다 안 줄어드네